안녕하세요. 오늘은 FTP 서버 계정 설정과 홈폴더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페에 있는 U5 PVR 리눅스 펌웨어 활용 가이드 인덱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여기 FTP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게시글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는 21번이고 패시브 포트는 이제 이거 리눅스에서 쓰는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저는 이제 이거를 원래 리눅스 펌웨어를 만들 때 포트를 그냥 손대지 않고 놔둔 이유가 호환성 때문에 그냥 놔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 패시브 포트 범위를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패시브 포트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pure ftpd 여기에 conf 보시면은 패시브 포트 레인지라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49152-653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범위를 한뭐30100 30200, 뭐, 이렇게 뭐, 100개만 주셔도 동작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뭐, 설정하시거나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설정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이 범위가 너무 좁을 경우에는 FTP 속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점 참고하시고, 한 100개 정도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Ctrl O 버튼 누르고, 엔터 누르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설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pure ftpd restart 입력해 주시면은 변경이 반영이 되어서 서버가 재시작됩니다. 예. 보시면 여기 포트가 이제 30100, 30200으로 바뀌신 걸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정 설정하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설정을 하는 이유는 뭐 U5 PVR을 이제 FTP 서버를 이제 외부에서 쓰려고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설정해둔 계정이 U5 PVR, U5 PVR인데 이게 계정이 모든 펌웨어에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포트 포워딩 하면은 약간 보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정이 이제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pure pw list를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정이 이제 U5 PVR이란 계정이 있고 홈폴더가 MNT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계정을 지우기 위해서는 pure pw U5 user del user delete라는 겁니다. U5 PVR 입력하시면은 계정이 바로 지워집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쓸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pure pw user add id 그 다음에 그룹 뭐 이제 소유 그 사용자하고 그룹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1023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u1023 g1023 그 다음에 디렉터리라는 게 이제 홈폴더 홈폴더를 동일하게 mnt 폴더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mnt 입력하시면 이제 비밀번호를 물어보는데 이 djj9405에 대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겁니다. 한번 입력하고 또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정이 등록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pure pw mkdb 하시면은 지금 동작 중인 서버에 계정 정보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한번 로그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에 뭐 IP 주소 입력하시고 저는 이제 U5 PVR이 IP가 192.168.0.3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U5 PVR 계정이 진짜 없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빠른 연결 눌러 보면은 이게 계속 이제 로그인이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계정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보시면 로그인 인증이 실패했다고 뜹니다.
다시 제가 이제 방금 만든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MNT 폴더를 이렇게 이제 홈 폴더로 지정한 건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너무 약간 로우하게 보여주는 면이 있어가지고, 뭐 꼽으신 뭐 SATA 하드나 USB 외장 하드를 직접 지정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퓨어 PW 계정을 이제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MK802 U1023 G1023 D MNT 메디아 RW SDA1 바로 SDA1으로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그 바로 접근하면은 이제 그 외장 하드의 내용이 바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계정 하나 생성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해야 돼가지고 퓨어 PW MKDB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MK802로 해보시면은 바로 하드디스크 내용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이게 FTP 속도에 대해서 약간 전에 한번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속도는 거의 기가비트 속도의 한8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량은 한 5기가 정도 되는 파일이고, 이거를 일단 내려보면은 속도가 아마 얼마 안 나올 텐데, 왜냐면은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외장 하드가 테스트 버전 진짜 옛날에 2.5인치 128기가 짜리여가지고 속도가 윈도우 컴퓨터에 꼽아서 측정을 해도 한 40메가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풀속도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 테스트를 일단 뭐 대충 보셨으니까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쭤보시는 것이 포트 포워딩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포트 포워딩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게 IP 타임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IP 타임 설정창에 이동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포트 포워드라고 있습니다. 넷 라우터 관리에 포트 포워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FTP용으로 뭐 U5 PVR FTP. 저는 이제 IP가 3번으로 잡혀 있고, 포트를 뭐 외부 포트를 뭐 이제 21번으로 하면 약간 노출이 되니까 211, 내부 포트는 이제 U5 PVR에서 이제 직접 나오는 포트 번호 21번 이렇게 입력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패시브 포트도 추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패시브 포트는 3번. 저 제가 이제 3000 3100번부터 3200까지 했으니까 3100번 3200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U5 PVR FTP 패시브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된 IP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공인 IP가 djproject.iptime.org 여기로 돼 있는데, 이 IP로 이제 포트를 제가 21번이 아니라 211로 바꿨으니까 211로 입력해주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이 외부 IP로도 접근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 안드로이드에서 ES 파일 탐색기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가 이게 터치하는 거를 보이게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은 탭판 항목 표시. 예. 이러면 이제 어디 찍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예. ES 파일 탐색기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옆에 땡겨 보시면은 여기 FTP라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FTP 메뉴 들어가가지고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FTP 누르시고, 그 다음에 FTP 서버를 제 IP, DJJ 프로젝트
.iptime.org. 그 다음에 포트는 제가 2211로 바꿨으니까 2211 입력하고 계정 mk802 뭐 mk802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서버에 정상적으로 이 목록에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동일하게 U5 PVR 외장 하드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블랙핑크 영상 또 한번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이파이로 뭐 내장에 물린 게 아니라 LTE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생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격이다 보니까 약간 끊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사용하시면 되고, 뭐 토렌트 U5 PVR에 토렌트 걸어가지고 여기다 뭐 다운받아지면 이렇게 스트리밍해서 보셔도 됩니다. 뭐 플렉스를 통해서 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FTP는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설정할 거 놓고 패시브 포트 범위랑 계정, 그 다음에 뭐 홈폴더 정도만 설정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심링크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심링크는 약간 고급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게시글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